네, 이게 제가 점심에 먹을 양배추 쌈밥 하고 있는 거예요. 양배추는 그녀가 관절 건강을 위해 자주 섭취했던 식품인데요. 양배추에 비타민 K도 많고요. 칼슘도 많아가지고 제가 관절이 안 좋잖아요. 꽤 좋다고 해서 이렇게 잘 챙겨 먹고 있어요. 뼈와 연골 생성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K가 풍부한 양배추. 실제 관절염 완화에도 도움된다는데요. 양배추를 꾸준히 섭취하기 위해 명희 씨가 선택한 요리는 바로 양배추 쌈밥. 살짝 쪄낸 양배추에 갖은 야채를 넣고 만든 볶음밥과 쌈장을 넣어 데쳐낸 부추로 잘 묶어주면 보기도 좋고 맛은 더 좋은 양배추 쌈밥 완성! 제가 맨날 샐러드 많이 해먹었거든요. 근데 샐러드는 질리고 관절에 좋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챙겨 먹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챙겨 먹고 있어요. 쌈밥에 들어가는 재료는 입맛에 맞게 바꿀 수 있어 질리지 않고 꾸준히 섭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맛있네. 관절염 낫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생활 안 해도 편하고. 지금은 스쿼트 자세도 거뜬할 정도로 관절 통증이 대부분 사라졌다는데요. 명희 씨가 알려줄 마지막 관절 관리법은 무엇일까요? 이게 관절에 좋다는 로즈힙이에요. 각종 비타민이 풍부해 항염 효과가 뛰어나기로 알려진 로즈힙. 명희 씨의 관절염 완화에 도움된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명희 씨가 1단백 자문단에게 궁금한 것이 있다는데요. 제가 이 로즈힙 챙겨 먹고요. 관절이 너무 좋아졌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관절이 좋아질까요? 우리 구명희님의 관절 건강법 만나보고 왔습니다. 젊은 나이에 관절염으로 진짜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나만의 방법으로 멋지게 잘 관리하고 계셨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사례자분께서 꾸준히 챙겨 드셨던 그 식품이 되게 좀 관심이 갔어요. 네. 그냥 로즈도 아니고 로즈힙. 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장미 엉덩이인 줄 알았어요. 네, 빠스 저도 빠꼼이처럼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로즈힙은 처음 들어보네요. 장미 잎 중에 그 밑에 부분만 어떻게 뭘 갈아서 먹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웬 산 앵두를 갖다 놓으셨나요? 그러니까 네. 여기 지금 테이블에 놓여 있는 요 나무에 있는 열매 로즈힙이거든요. 아 따먹으면 새콤달콤할 것 같아요. 이쁘게 생겼죠? 좀 볼 수 네. 있나요? 보세요. 로즈힙이 보통 들장미라고 아시죠? 예, 네, 야생 장미꽃이 지고 나면 열리는 열매인데요. 각종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비타민 폭탄이라고 불릴 별명도 가지고 있는데 이 로즈힙이 히포크라테스가 각종 질환의 처방전으로 애용했다는 기록도 남아있고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관절 건강을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